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장국면의 귀농 또는 주말농장으로 추천하고픈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토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을 막바지의 풍경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군요. 진입로는 시멘트 포장된 폭 3m 도로입니다. 길 초입 왼쪽으로 산소 몇개 있는데 화면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멀리 산자락은 아직 단풍의 흔적이 남아 있군요. 울타리를 쳐 놓은 곳이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들어서는 입구의 관정은 동파 방지를 위해 꽁꽁 싸매 놓았습니다. 너른 밭은 이미 수확이 마무리되었군요. 토지도 다음 농사를 위해 휴식이 필요하겠지요. 너른 공간에 구획을 정해 여러 작물을 심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둘러보니 주변을 야산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하고 조용한 느낌입니다. 토지 측면의 물길도 좋습니다. 농막은 약 2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3 곱하기 4 사이즈 약 3.6평 컨테이너를 둔 형태인데요. 내부의 흙마당을 잘 다지고 안쪽에 지붕 씌운 컨테이너를 들였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연탄 보일러 난방이군요. 신고되지 않은 농막으로 매매 시 철거해주는 조건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장국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면소재지는 차량 10분 내외, 군청, 역, 터미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20분 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예당호, 봉수산, 자연휴양림, 의조은형제공원 등은 모두 차량 15분 내외에 갈 만한 거리입니다. 주변에 축사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청양 비봉농공단지도 차량 10분 정도 거리이므로 이곳이 근무처인 분들이 주말 농장으로 선택해도 좋을 곳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의 면적 2,522제곱미터, 약 763평으로 권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전원주택과 텃밭으로도 좋은 곳이며,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농가주택 짓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경영채 등록 가능한 면적이 되는 좋은 조건이므로 예비 귀농인에게도 추천합니다. 주변에 주택이 없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평평하게 잘 만들어진 토지입니다. 자신만의 생각대로 꾸며나가기 좋은 매력 있는 이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16만 원, 전체 1억 2,200만 원입니다. 처음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예비 농업인도 좀더 너른 땅을 찾고 계신 프로 농업인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